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림 2.4만대 231 성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구형연계 실블링. 어, 아, 마력 8이 올랐군요. 구형력에 내일 좀 오조래. 아, 18성. 아, 좋았습니다. 18% 테네브리스링. 아, 고귀한 EPI 반지 9%. 그리고 4에 48에 핑크빛 성배. 64초 호흡에 5성에 15% 마력 13. 어, 보마마의 마마. 쌍 레전드의 17성에 위대한 소재. 2초 호흡에 부공 10%에 데미지 4%. 4에 35 12%에 에디 2%. 어, 도미네이터. 6에 20에. 아, 이 적은 마력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18%에 에디 두 줄. 아, 그렇군. 5에 40에 마력 4에 21%에 에디 두 줄. 아, 18% 토드. 5에 15에 마력 6. 어, 6에 12. 아, 미라클 마력작 같은 거나, 아, 그런 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어, 레전더리 카핑마 18%에 1.5줄에 28초 호흡에 마력 5. 이건 아마 추업을 돌리시는 것 같고. 어, 다 마력적이 되어 있으시네. 어, 21% 에디 두 줄에 6에 20에 마력 4. 어, 아, 그렇습니다. 5에 52에 21% 마력 13. 어, 21%에 66초 에디 1.5줄. 크리 인트 12% 70초 마력 13. 어, 마력 3에 인트 6 오른 거, 메이지 숄더. 18%, 18성, 주운작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956, 24%에 5에, 6에 36초. 마력 한 줄. 어, 방보마, 크마마. 어, 40, 49. 이탈이 났는데. 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박마마의 마마방. 어, 패짝은 증폭작에 마력작에 이렇게 섞여져 있으신 것 같고, 유니온이 6222. 이렇게 돌리면은 여기도 채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 일부러 다른 거 하시려고 이렇게 해놓으신 건가? 이렇게 돌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리면 여기가 채워줄 수 있는 거죠, 그죠? 아, 링크를 한번, 링크도 전체적으로 6천 대면 다 있는 것이지요. 아, 그렇죠, 그렇죠.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반갑습니다. 네. 아,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아, 제가 이제 그, 루시드를 가고 싶은데, 이제 45층에서 애매해갖고요. 47층까지 가고 싶은데요. 이제 뭘 또 선발할지 이제 몰라가지고요. 아, 이 다음 아이템이요? 이제 그 이제 무릉을 더 올라갈 이제 아이템 작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가지고요. 아, 자본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중요할 것 같은데. 자본은 이제 매달 90, 꾸준히 50억씩은 이제. 아, 근데 이 정도 템으로 무릉 목, 아니 루시드 안 가집니까? 아, 그 무릉이 45층이다 보니까 무릉 고학파수를 잘 안 끼워주더라고요. 그럼 47층이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아, 아닙니다. 이렇게. 아, 이템으로 더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 너무 낮은 것 같은데요? 아, 그럼 제가 컨트롤이 안 좋은 건가요, 그게? 아, 빌드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아. 아니, 이게 왜냐면은요. 네. 네. 저랑 유니온 차이가 있긴 한데, 저도 이 정도 템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보다 어떻게 보면 비슷하거나 한 단계 낮은데. 예. 네. 저는 아잉메익 템 B잖아요. 거의 액세서리가 이것보다 훨씬 안 좋단 말이죠. 네. 그래도 46층, 7층은 깨는 것 같단 말이지요. 어, 그런가요? 저는 이제 버프 안 받고 가거든요. 그냥 혼자 가서 깨면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네. 어, 아무래도 방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지 않나.
당무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95%면은? 아, 그 95%면 이제 그래도 이제 두 주는 있어야 될것 같더라고요. 40% 환율 빼니까 너무 낮아져가지고요. 이제 마약 지금 친구랑 해가지고 좀못 아, 가고 마약 있는데 증후가 있군요. 아. 네, 그래서 두 주는 있어야 될것 같아요. 아, 이거는 많이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포스도 제게 540이거든요? 거의 저도 600 정도 되는데, 시드링 네. 차이는 아닌 것 같고. 시드림도 이제 있거든요. 아,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아, 이건 빌드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제가 빌드가요? 보기에는요. 네네. 아,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정도 템으로 이제 어디까지 보스가 가능할까요? 루시드요. 아, 루시드까지만요? 루시드 다음이 어디지요? 루시드 다음에 이제 하드 덴디안 이제 이쪽 바라보려면 이제 어떻게 그러면은 접근할까요? 4만 대, 5만 대 가셔야지요. 와, 그 이제 끝이 안 보이네요,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가 이제 21성, 22성 둘둘 레전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 아이템적으로 또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십니까? 아, 이제 그 하트가 이제 지금 제가 아마 어, 베리라트 매지컬장으로 이제 이거 좋아 보이는군요, 뭔가. 아, 매지컬 작되어 있는 거군요. 이게 그 이제 그거를 이제 블랙 하트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블랙하트가 그 수하트 아닙니까? 아, 예, 아, 블랙 하트 말고 이제 티타늄 하트인가 아, 그 티타늄 하트요. 이제 아, 이게 네네. 잠재 옵션이 이게 1% 이렇게밖에 안 발리더라고 이제 랩제가 아, 낮아가지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또 이제 그걸 손보기엔 이게 교보 아이템이잖아요. 네네. 추천해주시는 이제 아이템 있나요, 그 하트 쪽은요? 아, 지금 최상위권에 있는 하트가 리퀴드 하트 놀 12성이 발리는 게 있습니다. 아, 금액이 어떻게 아, 되십니까? 투자 금액. 투자 금액은 이제 좀 직접적으로 알아보려고 이제 일단 템을 사놓고 아니요, 이제 금액이요. 매직까지 어느 하고 이제 정도까지? 금액은 이제 그냥 100억 정도요? 아, 그러면은 티타늄 하트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리퀴드 하트는 그런가요? 현금으로 500장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넘기도 하고요. 근데 교벌이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아, 유니크 그렇군요. 21% 이런 걸 사게 되면은 네. 나중에 애매하잖아요, 그죠? 정말 네, 자기가 알겠습니다. 최상위권인데 그래도 최상위 전에 좋은 걸 산다. 요거를 좀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생각을 고민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아, 아, 그래요? 바쁘십니까, 혹시? 아, 그런 건 아닌데요. 이제 뭐더 해주실 말씀이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요. 아, 많은데요. 아, 이거 하나씩 새겨 듣겠습니다. 아, 네네. 그 하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펜턴트를 바꾸셔야 되는데. 메커요? 어, 메커를 아무래도 이제 놀장 펜턴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놀장 팬던트요? 네네. 아, 아무래도 메커 자체가 기본적으로 마력이 1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다른 것을 들고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그마치 공격력 차이가 심하게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메커보다 많이 올라가겠지요. 그 다음 이제 뭐죠? 아, 그 다음에는 이제 별과 스타포스요. 아, 제가 보기에는 아, 이제 목걸이부터 바꾼다고 치면은 네. 반지를 어떻게 할지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반지 하나는 이제 그 고귀한 EPR링을요, 카오스링 추원만 뜨면 이제 바꾸려고 작업 중이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반지는 이제 보장 그 셋이 4개로. 깨지잖아요. 보장 7셋 빼시는 겁니까, 이제? 예, 네, 보장 7세트 원래 깨려고 생각 중이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놀장 도미 다음에 이제 놀장 얼장이 있습니다. 얼장이요? 아, 그리고 세트를 어떻게 가실지도 좀 생각 좀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아킨 가실 건지, 아니면 일단 들고 가실지. 그거 생각할 게 많네요. 아, 네. 일단 세트 효과를 어떻게 가실지가 일단 기본 베이스가 깔려야 될것 같은데. 아무래도 무기가 아킨 가시면은 모자도 바뀌니까는. 아무래도 스태프 쪽이 아킨이 너무 좋은 건 아시지요? 네, 그 기본 그게 아, 높으니까요. 네네. 워낙 많이 차이 나가지고. 세트 효과를 좀 어떻게 하실지 정리를 하고, 아케인을 가시면 아케인 무기에다가 모자 바꾸시고, 펜턴트 얼장,
이 라인을 일단 바꿔주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어, 두 개 투자하게 돼도 어차피 교환 가능이기 때문에 잘 사면 나중에 또 분전치기도 할 수 있고 잘 팔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트를 선택해 보시죠. 네, 그렇군요. 일단 그럼 얼짱이랑 이제 펜던트부터 바꾸고 그다음 무기 모델 바꾸고. 아니요, 아니요, 무기부터 생각해 보. 세트를 어떻게 가실지부터 그림을 그리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세트부터요? 네네. 그럼 1아킨 5 앱솔 그게 가장 무난하겠죠? 아, 그게 무난하긴 하죠. 그럼 이거 팔아도 돈이 나오잖아요. 예. 그 다음에 펜턴트 얼장을 바꾸신 다음에 나머지를 이제 22동템으로 빠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 템 살 때는 웬만하면 좀 이제 무기처럼요 깔끔한 거 좀 사는 게 좋긴 하죠. 그게 잘 팔리기도 하고. 네. 아, 그 다음에 반지하고 이제 어떻게 하실지 좀 가야 될 것 같아. 나머지는 이제 22동템으로 넘어가야 돼가지고 여기서 조금 바뀐다고 해서 별로 많이 안 오르거든요. 막막하네요. 아, 그 다음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고스펙으로 가는 단계다 보니까는 금액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게 딱 루시드 스펙인데 다음 난이도가 다 어렵다고 하잖아요. 아, 이걸 투자하는 게 맞나? 이런 사람들 많으니까요. 일단 루시드부터 깨고 나서 생각을 해야겠군요. 아, 네네. 아, 지금은 제가 보기엔 제가 보기엔 루시드 가는 스펙인데, 예. 보공이 좀 낮아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는. 아, 이런 방법 같은 경우는 유니온을 올리거나 하는 수밖에 없는데 보조를 안 바꾸면요. 아, 그냥 저는 될 것 같은데? 아, 누가 봐도 그냥 루시드를 들어갈 수 있는 스펙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요. 아, 근데 사람 빌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 그죠. 아, 이거는 루시드 가는 스펙이 맞는 것 같은데. 어허이. 한번 빌드를 한번 뭐, 잘 짜보시죠. 뭐, 극딜기 같은 걸 언제 넣어야 될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무릉 대리는 못하시죠? 아, 저희가 송크를 할줄 몰라요. 아, 뭔가 5차 스킬이 뭔가 덜 돼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차 스킬이요? 네. 5차는 그 이제 액티브 스킬 말고는 이제 포강은 다 돼있다고 생각하는데. 아, 오버로드마나 이런 거는 원래 안 올리나요? 제가 송크를 몰라가지고. 아, 오버로드마다 풀광이 좀 좋긴 한데 이제 좀 효율이 떨어지긴 하죠. 아, 썸부가 중요한데 썸부 랩이 낫답니다. 아, 아, 그럼 젠 팩업이 문제인가 봅니다. 아, 젠. 썬더 브레이크가 기본 20은 넘어야 된다고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아, 그렇군요. 아, 전부 20을 찍어야 되는구나. 아, 바로 코강 해야 되겠네요. 아, 네네. 아, 이게 5차 스킬에 문제가 있었군요. 남들은 많이 넣는데 조금 넣나 봅니다, 이게. 썬더브레이크가. 그리고 유니온 좀 빨리 넓히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되면 될 것 같아요. 예, 유니온은 이제 이번 이벤트로 한꺼번에 올려가지고. 아, 네네. 아, 코인이 부족하시군요. 네, 이거 올린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제. 아, 코인 제가 보기에는 두 배 사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아요. 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유니온이 되니까는 유니온 올리시고 젠팩업 하면은 일단 들어가실 것 같아요, 무조건. 네, 감사합니다. 아, 더 궁금한 사항 정말 없으십니까? 네,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되셨군요.